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고민하다가 또한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검사 결과 다음으로 올리고 싶은 건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 상황이 또 아니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머니가 다친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이 좀 위태로울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보증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이야기는 정말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전세 보증 보험을 잘 아시나요? 한 번쯤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 문제없이 반환해 드립니다. 지금도 가입 중이실 수도 있고, 가입하고 입주 중인 임차인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그리고 몇몇 분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당장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면서도 다 이상한데 왜 그런 걸 계약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집은 2019년 8월에 가계약을 했어요. 군포라는 곳은 사실 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온 이유는 병원이랑 또 나름 가깝고 병원을 이동하기에 괜찮은 지하철 1호선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비싸냐면 매매가랑 보증금이 똑같은 거예요. 매매가랑 보증금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난 이만큼의 돈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걸 가입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 안심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도 싼 거예요. 에이, 이게 내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된 거예요. 그 승인 나기 전에 가계약서에 적었었어요. 이 허그 보증보험이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면 당연히 난 돈이 없으니까 이 집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보증금이 2억 7,400만 원인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대출은 80% 받아서 2억 2,4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이때까지 일해오면서 번 돈이랑 그리고 암 진단금으로 받은 돈을 합해서 지불을 했어요. 저는 나름 그래도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어서, 아, 이사하는 순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래서 이사하는 날에도 저는 이사보다는 전입신고하러 먼저 갔고 확정일자도 받으러 갔었어요. 그렇게 이사한 날 저는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기본적인 것도 갖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TV 보면서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이사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집주인의 대항력이 우선이 된다나? 그러니까 이사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제가 후순위래요. 제가 그 당일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의 효력은 다음날부터래요. 우리나라 법이. 왜 그런지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열심히 읽어는 봤지만 사실 좀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튼 저는 다음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근저당이 잡히면 문제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터져서
자기 보증금을 지키지 못했다는 영상도 많이 봤고, TV도 내용도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보증금도 높은데.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계속 그 등기부등본을 뗐었어요. 이사 이후에도 한 이틀 후에도 떼보고 했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집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생겼냐? 2020년 6월에 집에 우편이 하나가 왔어요. 그 우편을 봤더니 저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랑 무슨 편지가 적힌 내용의 A4용지 하나였어요. 그 내용이 대충 기억을 해보자면, 정영철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재정상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이사 가라. 지금이라도 돈 받고 원하시면 연락을 달라. 그런 종이었어요. 전화를 드리고 그 사람 말이 허브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허브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제없다.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돈 받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나도 지원해달라. 찝찝한데 이집 어떻게 사냐. 대출금 안고 그냥 나갈란다. 알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자기들이 지금 뭐 취업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도 내가 한 일주일 후인가도 뭐 아직은 뭐 처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잊고 지냈어요. 연락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문자가 한통 오더라고요. 허그로부터. 2021년 3월쯤이었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이번에 3월이잖아요. 이번에 3월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간병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문자가 뭐였냐면은, 이제 임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거면, 거절 의사, 뭐, 중단 의사를 집주인한테 보내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보증 이행을 할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서를 보내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사 지원하는 그곳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이사 지원이 어디냐? 거기.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편지 A4용지에 편지 써줬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이사 지원비 지원해주고 이사 도와준다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더니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인이 잠시 부동산을 열었었나 봐요. 거기에 직원이었고 임대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알린 건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렸대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떼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그 당시가 부동산 정책이 새로 생기면서 한 채당 세금을 떨어뜨렸나 봐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200채래요. 200채인데 세금을 갑자기 떨어뜨리니까 돈이 없어서 다 압류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한 곳이 여기를 소개해준 중개사였어요. 그만뒀대요. 뭐지? 그래, 뭐, 그만둘 수도 있죠.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한 5월쯤인가? 다시 한번. 저 나갈 거예요. 말을 했더니, 그럼 빨리 나가주세요. 보증금 때문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주세요. 돈 보내주시면은 바로 나가드릴게요.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집에 살면서, 여기 보증금 얼마 주고 들어왔어? 이렇게 막 지인들이 물어보면, 또 그냥 대놓고 다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매매가로 들어온 건데 뭐 대출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전세 사기 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허그가 가입돼 있잖아요. 허그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문제 생겨도 날 지켜줄 거야. 그렇게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너무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다 그만뒀다 하고 집주인도 전화는 안 받고 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나가라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설마?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세 사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던 거를 인터넷 내용이랑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집을 지었어요. 건축주가 집에 안 나가면 중개사한테 복비를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사람 좀 빨리 구해달라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저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축주는 이 집을 지었을 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게 받을 수가 없고 매매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매매가로 주는 대신에 허그를 가입을 시키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돈 받았으니까 건축주는 집주인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톡방이 있대요. 그럼 중개사가 어떤 매물 여기 임대인하실 분 얼마 드립니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들어오면 바지 사장으로 돈도 한 푼, 돈은 제가 냈죠. 명의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 비슷하죠. 중간에 돈을 주고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건축주가 처음에 집주인이라는 거고 중개사가 허그와 안심전세 대출을 추천한다는 것과 보증금을 매매가로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차차 알게 됐지만 더 심한 경우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한대요. 그런 경우는 100% 200% 맞아요. 그 차익만큼 나눠 먹는대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가격이 2억인데 보증금을 뭐 2억 5천을 3천을 받았다. 그럼 그게 대출이 나오잖아요. 대출이 나와도 100%가 나온 건 아니고 현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넣어도 5천만 원처럼. 그런 차익금을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수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사기를 쳤지만 그들이 뭐 돈을 나눠 먹든 간에 내가 이걸 당했든 간에 저는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돈을.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보증보험은 그 은행 대출과 제가 현금으로 낸 금액 2억 7,400총이 금액을 보증해 준다는 보증서를 받았어요. 그들이 뭐 나눠 먹기를 했든 뭐를 했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증 가입을 했고 지금은 허그가 가입비가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제가 가입했던 2019년도 당시 2억 7,4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1년에 3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토탈 74만 원 정도를 제가 낸 거죠. 정말 내가 당했구나. 어떻게? 아, 그래, 난 허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메인 이야기가